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채은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위기가구 돕는 우리에게 희망이 온데이 프로그램 운영. 노원구는 10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희망과 웃음을 전하는 희망이 온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희망이 온데이는 구청 휴먼서비스 대상자 및 종결 대상자를 대상으로 당사자들이 위기가구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긍정적 마음가짐과 언어 사용을 통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생활 속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내 안의 장점 발견하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자활성공 사례 나누기, 웃음이 주는 변화 따라해 보기 등입니다. 특히 여행 기회가 적은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야외 체험 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프로그램 참가자와 함께 충주 사과밭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희망이 온데이는 2015년부터 분기별 2회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통합휴먼서비스 전담가가 이끌어가고 있고 후원자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웃고 살았던 시간이 다시 생각나네요. 힘들었던 저의 생활에 커다란 웃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른 씨가 되므로 항상 좋은 말을 하자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며 프로그램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즐거운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행복한 힐링 노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제공은 노원구청입니다.